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의 순간 패턴 200, 166번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Do you know? 아세요란 느낌이 여러분 전달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뒷자리에 명사자리입니다. 명사자리인데, 이번에는 who로 시작하는 문장, 즉, 절이 들어가게 됩니다. Who? 근데 여러분, 이 who라는 놈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놈아 자체가 그 문장의 주체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서포터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를 좀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Do you know who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Do you know who 한 다음에 또 문장이 새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 예문을 통해서 배울 거고요. 전달하는 뉘앙스는 아나 누가 뭐 동사했는지 혹은 아나 누가 누군지 이런 느낌이 전달될 겁니다. 누가 뭐 했는지 이런 느낌도 될 거고요. 요거 한번 예문 통해서 직접 알아보시죠. 이것도 참 좋은 패턴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Do you know who that guy is?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Do you know? 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Who that guy is? 근데 그게 누구냐면요. 저 남자가 누군지예요. 누가 저 남자인지. 즉, 저 남자가 누군지 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who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의미만 전달해주고 얘가 주체 역할은 안 하고 있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문장이니까 당연히 단어 배열 순서는 who is that guy가 아니고 who 주어 동사 that guy i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되거나 다 필요 없다. 그냥 좀더 쉽게 설명해 봐라. 아세요? 저 남자 누군지? 이렇게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no 뒤에 명사 자리인데 거기 지금 문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제 턴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근데 왜 자꾸 날 쳐다보지? 야, 대거야. 오, 왜? 니 아나? Do you know? 누구를요? 아니, 저 남자 누군지 말이야.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네. He kept looking at me. Who that guy is? 합치면은요. 니 아나 저 남자 누군지? Do you know who that guy is? 한번 더. 아세요? 저 남자 누군지? Do you know who that guy is? Do you know who that guy is? Do you know who that guy is?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Who is that guy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단어 배열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런 톤으로 넘기겠습니다. 발음 팁을 좀 드리자면요. Who that guy is? Who that guy is? 그대로 듣긴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Do you know?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자, 이런 톤으로 넘기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네. 야, 대거해. 왜? 니 아나? 누구를요? 저기 저 남자 누군지 말이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서 가볼게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니 아나 저 남자 누군지 영어로 뱉어봅시다. 시작. You know who that guy is? 한번 더. 아나 저 남자 누군지 영어로. You know who that guy is? 그렇죠. 잘 내뱉어보세요. 직접 제눈 보고 뱉어보시는 거예요. 자막 보지 마시고. 저 남자 누군지 아세요? 영어로요? Do you know who that guy is? 한 번만 더. Do you know who that guy is?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소화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Who 이 자체가 그냥 누구라는 느낌만 전달된다는 거. 저 남자가 누구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 초반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여기서 뭔가 좀 다르죠? 태권 씨, 아니 문장 쓰라며요. 문장은 주어 동사고. 예, 맞아요. Who 뒤에 아니 broke 이게 동사잖아. 깼다. 어디 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컨셉입니다. Who 자체가 그 의문사 역할 하면서 누가 이런 느낌으로 해서 대명사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전달이 되는 게 보면 아까랑 다르게 아나 누가 깼는지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얘 자체가. 그래서 굳이 또 다른 주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가 지금 주체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이거 누가 망가뜨리는지 아세요? 바로 제 톤으로 갑니다. 깨트리다는 뜻도 될 것이고. 아, 열받아. 뭐야, 이거. 짜증나. 아세요? Do you know? 뭐를요? 누가 이거 망가뜨렸는지 말이에요. 나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대박, 소름. Who broke this? 합치면은요. 아세요? 누가 이거 망가뜨렸는지? Do you know who broke this? 한번 더. 아세요? 누가 이거 망가뜨렸는지? Do you know who broke this?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내면 연기 좋았죠? 자, 여러분부터 넘길 건데요. 발음 who broke this, broke this잖아요. 자연스럽게 붙여서 who broke this, who broke this 이렇게만 잘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 누가 망가뜨렸어? 아, 짜증나. 니 혹시 아나? 뭐를요? 누가 망가뜨렸는지 말이야, 이거. 자, 잘 내뱉고 계시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이드 잡아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한번 뱉어보죠. 아시겠죠? 준비하시고요. 가이드 갑니다. 니 아나? 누가 이거 망가뜨렸는지 영어로 뱉어주세요. 시작! You know who wrong is? 한번 더. 니 아나? 누가 이거 망가뜨렸는지 영어로 갈게요. 시작! You know who wrong is? 이거 잘 내뱉고 계십니다. 자, 이번 제눈 보고 진짜 여러분들 진짜 화났어요. You're really mad. 진짜 화났습니다. Somebody broke your favorite cup. And no one's telling you. 아무도 지금 말안 해주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지금 컵을 지금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상대방한테 물어봅시다. 옆에 내 친구한테. 너 아나? 누가 이거 망가뜨렸는지 영어로 저한테 말해보세요. 시작. Do you know who broke this? 한번 더. 니 아나? 누가 이거 망가뜨렸는지 영어로 시작. Do you know who broke this?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문도 제가 소화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키워드릴게요. 네. 세 번째 거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who 뒤에 바로 동사가 오고 있습니다. 아, 얘가 누가 정도로 지금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구나. 의문사이면서 대명사 역할도 하는구나. 주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냐라는 겁니다. 뭐를요? 지금 노래가 막 흘러나와요.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노래 이제 부른 사람이 누군지가 나는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Do you know who sings this song? 이렇게 묻는 거죠. Do you know who sings this song? 아세요? 누가 이 노래 부르는지?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바로 한번 제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막 이렇게 날아와요. 야, 대거, 니 혹시 아나? Do you know? 뭐를요? 누가 이 노래 부르는 건지 영어로요. Who sings this song? 합치면은요. 아나 누가 이 노래 부르는 건지 영어로요. Do you know who sings this song? 한번 더. 혹시 아나니 누가 이 노래 부르는지 영어로. Do you know who sings this song?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Who sings this song? 여러분 발음 주의하실 거. Who sings this song? Who sings this song? 이것만 잘 발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Who sings this song? 아시겠죠? 바로 넘길게요.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옵니다.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누가 부르는 거지? 니 혹시 아나? 뭐를요? 누가 이 노래 부르는지?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문맥상 이 노래 가수가 누군지 묻는 것도 되겠죠. 여기 시 자체가 현재인 거 보니까 Do you know who sings this song? 이렇게도 되겠죠. 그죠? 문맥에 따라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합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바로 갑시다. 아나니 누가 이 노래 부르는지 영어로 갑시다. 시작. Do you know who sings this song? 한번 더. 아나 누가 이 노래 부르는 건지 영어로요. 시작. Do you know who sings this song? 좋아요. 저한테 한번 바로 자막 보지 말고 내뱉어보세요. 누가 이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Do you know who sings this song? 한번더 바로 영어로. 시작. Do you know who sings this song?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잘 소화를 해봤습니다. 네. Do you know who sings this song? I don't know. Who's that? 물으면 뭐, It's my brother. 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동생, 동생. I'm proud of him. 아우, 자랑스러워. 이렇게. 자, 네 번째입니다. 아, 잡소리 고마우고요. Do you know who I ran into this morning? 자,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예문이랑 똑같은 지금 구조죠. 이번에는 이 who라는 놈 자체가 주체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그 subject, 주어, 동사 형태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를 맞닥뜨렸는지 아나 이런 느낌인데요.
run into somebody 하게 되면은 원형은 run into somebody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는 만났었는지 아니 이렇게 과거 시제거든요. 아침에 만났었다니까네. 지금 아침이 지난 거고 run에 did가 들어가서 ran into로 바뀐 구조인 겁니다. 내용 설명하면은 알아? 뭐를요? Who I ran into. 내가 누구 만났는지. 내가 누구를 우연히 만났는지 말이야. 언제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바로 제 턴으로 가볼게요. 대박! 야, 니 혹시 아나? Do you know? 뭐를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 아침에. Who I ran into this morning? 합치면은요. 니 아나? 오늘 아침에 내가 우연히 누구 만났는지. Do you know who I ran into this morning? 한번 더. 니 아나? 누구를 내가 우연히 만났는지 오늘 아침에. Do you know who I ran into this morning?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누구를도 여기서는 해석이 되죠? 누구를 내가 만났는지, 누구를 내가 만났는지. 반면에 3번 예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누가 동사했는지. 그래서 지금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4번은 누구를 내가 만났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목적격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건 모르셔도 쓸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턴으로 넘길 겁니다. 여러분 턴으로 넘길 거고 발음 주의하실 거는 who I ran into, who I ran into, ran into가 아니고요. ran into, ran into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표현은 뭐다? run into somebody다. run이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This morning 발음 그대로 여러분도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갈게요. 대박! 니 혹시 아나? 자, 뭐를요? 누구를 내가 만났는지 말이야. 오늘 아침에. 우연히. 자,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붙여갖고 가볼까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아나, 누구를 내가 우연히 만났는지 오늘 아침에. 영어로 갈게요. 시작. You know who I ran into this morning? 이렇게 되게 유명한 셀레브리티나 무비스타나 뭐 누구 만났나 봅니다. 한번 더. 아나, 누구를 내가 맞닥뜨렸는지 우연히 오늘 아침에. 영어로 시작. You know who I ran into this morning?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안 보고 한번 내뱉어 보실까요? 저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배우나 연예인이나 뭐 가수나 뭐 영화 감독이나 누구를 직접 길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Shake hands도 했고요. 사인도 받았어요. Get an autograph도 받았어요. 얼마나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겠어요. 연상하면서 저한테 말해 보세요. 나 오늘 아침에 누구 만나는 줄 아나? 되거나 영어로 말해보세요. 시작. Do you know who I ran into this morning? 한번 더. 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누구 만난 줄 아나? 영어로 한 번만 더 뱉어주세요. 시작. Do you know who I ran into this morning?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패턴에 대한 예문 네 가지도 잘 소화를 해봤습니다. Do you know? 아세요하고 뒤에 자리에 Who 하면서 문장 쓸수 있는, 의문사를 쓸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두 가지로 갈림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Who 자체가 그절 자체의 서브젝트가 되는 경우, 해석 자체도 누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컵을 깨뜨렸는지, 누가 내 컴퓨터 망가뜨렸는지, 누가 방을 어지럽혔는지, 누가 내차 긁었는지, 이럴 때는 당연히 Who 하면서 바로 동사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뭐 했는지 이렇게 할 때는 who 하고 당연히 거기 합당한 주어 동사가 와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who that guy is 이런 거 있죠. 저 남자가 누군지 그리고 누구를 내가 만났는지 우연히 who I ran into 이런 것처럼 누구를 내가 봤는지 who I saw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서 한개한개 많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패턴이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패턴 영상에서 여러분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전대현이었습니다.